애플 수박. 수박 뭐, 잘 달렸는데, 이렇게 주렁주렁 수박이 달렸습니다. 달렸는데, 오늘 애플 수박 이제 요 정도, 크기 정도, 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수박이, 제가 처음으로 오늘, 요번에 올해 수박을 심어봤는데, 역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잘 자라더니만, 뭐, 덩굴, 마른병? 뭐, 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병,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박들이 지금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편에는 이렇게 수박 심었던 거 싹 다 캐내고요. 정리를 다 했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굵어가지고, 얘만 따먹고 이제 얘 정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따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애플 수박. 자, 이제 애플 수박,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애플 수박.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잘 익었는지 어떤지. 자,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잘랐는데요. 색깔이 색깔이 네 수박 색깔 뭐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아주 맛있게 익은 수박 색깔 비슷하고요. 냄새 냄새는 달콤한 냄새인데 껍질이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원래 애플 수박은 껍질을 열어봐서 깎아 먹는 건데 두꺼워서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중에 마트에서 파는 수박 중에 수박은 수박인데 그렇게 달지 않은 수박. 좀 싱거운 수박. 육질은 뭐 조금 푸석푸석하네요. 돈 주고는 안 사 먹겠습니다. 네.